우리 둘째가 말을 너무 잘해요. 형아랑 달리 야무지고요. 세상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엄마 이름이래요. 아빠랑 형아는 자기랑 성이 같아서인지 기억을 잘하는데 제 이름은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그래 뭐 아직 어리니까 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서운하죠. 내가 이렇게 먹고 입히고 키우는데 내 이름 몰라주면 엄마는 엄마라고만 하니까 그렇겠죠. 김유선의 FM 모닝쇼. 밤하늘의 별을 본 게 언젠가요? 빛공해, 미세먼지 때문에 도시에서 별 구경하기 힘들긴 해도 가끔 한두 개가 빛날 때 있거든요. 그런 별을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든 게 얼마나 되나요? 하늘에 떠있는 별을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그때 외로운 건 별이 아니라 사람이라죠. 별을 볼 여유조차 없으니까요. 별이라고 적혀있는 글자 자리에 다른 단어를 넣어보는 건 어때요? 하늘을 보지 않으면, 길가 들꽃을 보지 않으면, 아이 웃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직장 동료의 바뀐 헤어스타일에 눈길을 주지 않으면, 그때 외로운 건 누굴까요?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네. Baby wait a sec. 손가락 몇 개를 다 접어도 이유를 다 세지 못할 만큼 Just like you baby.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yeah yeah.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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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y! I like you, baby.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네. Baby, wait a sec. 쉬지 않고 말해도 끝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Just like you baby 이걸론 부족해. 너가 얼만큼 좋냐고 이 세상 컬러의 숫자를 매길게. 어려운 수학은 몰라도 사랑은 더 하고 재고만 baby.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이 찾아온 듯이 꼽히는 내 맘에 나비가 돼 날아와. 나에게 짓에 난 또 설레잖아. 거쳐만 수백 가지 그 속엔 백만 가지 이유들로 네가 좋아 baby. 해가 두 번 뜰 때까지 옆에 있어줄래 같이 더 말해주고 싶어. 네가 좋은 이유가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yeah yeah. 네가 좋은 예쁘네. 릴러 영화는 싫은데 너와 함께면 열 번을 받아 오케이. 몸에 나를 위해 줄래. 5-star S-line 몸매 6-sense 반전 배덕에. 네가 좋은 이유가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yeah yeah. 네가 좋은 You got millions.
FM 모닝쇼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 화요일 아침. 야, 내가 사랑받는 이유,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밀리언즈 이렇게 많다면 진짜 살아갈 힘이 나겠네요. 네가 좋은 이유가 밀리언즈래요. 위너의 곡 FM 모닝쇼 첫 곡이었어요. 진짜 지금 이 시각에 움직이는 우리 모닝 가족들은 가끔 높이 떠있는 반짝반짝 금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반짝반짝 별을 한 번씩 쳐다보시는지. 저는 요즘 습관처럼 사실 좀 그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고 당겨지기 시작하면 만나볼 수 없는 하늘 풍경이어서 매일 아침 인사하고 나오거든요. 안녕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요. 하늘의 별 한번, 또 아니면 정말 맑을 때는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는 게 언젠지.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살면 나 스스로만 외로워지니까요. 자, 우리 모닝 가족들과 아침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많이 춥다던데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오, 위너 곡인가 봐요 하신 최윤희 씨. 맞습니다. 좋은 아침 송호군이시고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는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게 맞을까요? 꼬인 매듭이 풀어지는 날이 또 오겠죠. 전주원 씨. 이런 여유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급해지면 일을 더 그르칠 때가 많으니까요. 일주일에 세네 번 안부 문자를 주는 동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춥다고 내복을 입으라네요 하신 민병철 씨. 그 동생은 세욱 씨였어요. 세욱 씨는 빨리 봄 왔으면 좋겠대요. 저 매일 달 보고 별 보고 출근하거든요. 오늘은 진짜 별이 잘 보인다고. 오늘은 유난히 더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자,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하신 분은 서정우 씨. 그렇지 않아도 안 보인다 싶었는데, 아, 몸이 좋지 않아 6개월 쉬었다가 며칠 전 재취업. 네.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다들 좋은 분들 만나신 것 같네요. 잘해주십니다 하셨고요. 은동 씨도 굿모닝 하셨어요. 자, 한파주의보 화요일입니다. 성용 씨, 효정아 사랑한다. 권중석 씨, 경기도 시흥. 네, 여기는 문경 휴게소입니다 하신 분은 박정환 씨였어요. 오늘의 1등 한번 보죠. 오늘의 1등 7시 땡 치고 들어오신 분은 이재수 씨네요. 신청곡은 아이유의 삐삐. 광고 다음 곡으로 준비합니다. 2등은 김경숙 씨, 3등은 정현대 씨고요. 4등은 김수명 씨, 오늘의 5등은 이정화 씨예요. 6등은 변창섭 씨, 7등은 김인봉 씨, 8등은 한상필 씨, 9등은 임경환 씨, 10등은 김상덕 씨. 어젯밤에 갈비찜을 처음으로 만들어봤는데 간보다 하보다 배가 너무 부른 거겠죠. 맞나 이 맛이? 네. 간보다 배부른. 뭐 그래봤자 갈비도 집어먹을 수 있겠다. 양은 느끼셨어요. 식구들은 좋았겠는데요. 큰딸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슬라임을 그만한대요. 제가 그렇게 슬라임 왜 이렇게 액체기물처럼 이렇게 찐득찐득 손으로 갖고 노는, 요즘 애들 갖고 노는 거 있죠. 그게 슬라임이죠. 네. 왜 뽀드득뽀드득 이 촉감이 좋아가지고 애들이, 특히나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좋아하던데. 잔소리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니 알아서 다 버리고 치웁니다. 야, 이제 중학생 되니 마음가짐이 틀리나 봅니다. 네. 아무튼 딸 엄마 소원 중 하나 들어줘서 고마워. 9494님이었어요. 자, 그 외에도 조영숙 씨, 동성 씨, 은하 씨, 지영 씨, 대경 씨, 용정 씨, 정식 씨, 인택 씨, 학도 씨, 유진 씨, 연주 씨, 석환 씨, 두수 씨, 재현 씨, 여종 씨, 학봉 씨, 성진 씨, 상민 씨, 미선 씨, 또 미경 씨, 숙명 씨, 수범 씨, 병락 씨, 주희 씨, 상원 씨, 오성 씨, 진영 씨, 재영 씨 등등등 많은 분들 출첵 도장 쾅. 자, 여러분. 화요일 1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공과 한줄 브리핑, 2부는 역사 이야기, 3부는 기꺼이 퀴즈, 4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함께 할게요. 아침 모닝쇼 1부, 2부는 경북대구 한의협동조합 한우왕 신라식품, 대구 축산동의 팔공산강한우 퍼시스, B&B 커뮤니케이션즈, 진격부동산중개사무소, 대구은행 일룸, IS동서 동화건설, 칼라디움 AW호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인사해 줄 것 없이 시작해 서른 없이 주변 사람
like us 이대로 좋아요 Balance balance It's me 나예요 다를 거 없이 요즘엔 뭔가요 내 가슴 검색하는 불빛 Scanner scanner 오늘은 몇 점인가요 Jealous jealous 쟤는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담 기분을 알 수 없는 내 표정은 뭐람 내가 달라진 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가 걱정요 쟤도 참 Yellow C-A-R-D 비밀이 뭔지 저마다의 사정 역시 정중히 사양할게요 Not my business 이대로 좋아요 Talk talkless Still me 너예요 놀랄 거 없이 I'm sure you're gonna say my gosh 바빠지는 눈빛 Check checking 매일 틀린 그림 찾기 Oh hashtagging 꼿꼿하게 굽다가 삐끗 넘어질라 다들 수군대는 걸 자기는 맞아요. 이별. 네. 모닝쇼 듣고 지금 하늘 사진. 이제 동이 많이 떴네요. 동뜨기 바로 직전에 네, 별 사진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입니다. 그 시간에 풍경과 너무 잘 어울려서 찍었는데 괜찮지 하신 명배 씨가 보내주신 사진도 근사하고요. 그리고 용선 씨가 찍어주신 사진도 근사합니다. 언니 선물 잘 받았어요 하신 분은 송윤정 씨예요. 설 연휴 지나고 신랑 쉬는 날 새 식구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근무 중일 때 이 등기가 오셔서 딸내미 하굣길에 경비실 가보라니 등기 뭐냐고 소중한 선물이야 했더니 MBC에서 온 건데 이 난 또 모닝쇼에서 온 건 줄 알았네 하길래 거기가 MBC야 라고 아무튼 딸내미가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엄마는 역시 행운이 있다 라고 말을 해주니 또 으쓱했어요 하셨어요. 뭐 크고 좋은 선물 아닌데 이렇게 작은 이벤트에 온 가족이 행복해 하시니까 모닝쇼도 더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 첫째 아들 승현이 여섯 번째 생일입니다. 매일 유치원 가기 싫다고 대성통곡을 하곤 하는데 오늘은 케이크 먹으러 자진해서 유치원에 가려고 하네요. 네, 하신 서상호 씨. 그리고 음력 12월 24일 그 어떤 분들보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장인어른 생신을 축하해달라고 손정원 씨였고요. 사랑하는 유나 열 번째 생일입니다. 일하는 엄마, 딸.
언니 동생 있는 둘째라 너무 속 깊고 또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늘 미안합니다. 아무튼 미리 생일 축하를 하긴 했는데 유나의 엄마 딸이라 고맙고 엄마도 유나 엄마랑 행복해 사랑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친구가 많네요.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이겠죠. 엄마가 또 한상 차려줬고요. 아이들 다 좋아하는 메뉴로요. 지금부터는 롤링볼 뮤지엄 대구전 티켓을 준비합니다. 3월 31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기획전시실이고요. 롤링볼 공이 레일 형태의 길을 굴러가도록 만든 움직이는 조형물이에요.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작가들이 만든 다양한 롤링볼 작품 감상 가능하고요. 체험도 가능합니다. 문자머리에 볼, 네, 볼 딱 적고 보내주시면 한 분께 넉장을 준비할게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문자머리에 볼 한 글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런 당신은 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아침 한줄 브리핑. 며칠 전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음주사고를 내 체포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면서도 정작 초계기 갈등이나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 간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 한국 패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공군 장교가 취업을 위해 군사기밀을 국내 로펌 김앤장에 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새로 창설될 무인 정찰기 부대와 F-16 전투기 개량사업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이번 겨울 첫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온 만큼 방역 당국은 대대적인 긴급 방역과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손혜원 의원권으로 불거진 이해 충돌이 정치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장지원 의원과 송현석 의원이 각각 일과 이익이 달린 국가 지원을 요구한 일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지구 기온은 2016년에 이어 역대 2위의 고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민간 싱크탱크는 1850년 이후 두 번째로 기온이 높은 해가 될 확률이 50%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 지역은 반짝추위가 찾아옵니다. 대구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데요.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져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좋지 않으니 마스크를 챙기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이었습니다.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못 추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별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지 늦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길 So I turn on my radio 내 목소리가 들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솔깃해지는 이야기. 오늘도 한국사 전문 강사 김옥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벌써 이제 동이 좀 텄네요. 네, 받아줬어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는 네. 컴컴하더니 먼저 롤링볼 뮤지엄 대구전 티켓 행운의 주인공부터 발표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은 5079 서현우 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동태찌개 사진이 들어와 있어요. 하, 동태탕. 맛있겠네요. 혹시 한 그릇 드리고 싶은데 칼칼하고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와, 맛있긴 맛있겠다. 그죠? 네. 이나영 씨였어요. 큰애가 수두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김영란 씨. 그럴게요. 아이는 이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네요. 가끔은 혼자 어떻게 있어 이러다가도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이 집이 다 내 거 같고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가 봐요. 부산에 딸내미하고 놀러 갔다가 화장실 변기 휴대폰을 빠뜨리셔서 네 아무튼 서비스센터 갔는데 소생불능이라고 죽겠습니다. 너무 슬펐다고. 미옥 씨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요? 그죠? 네. 아, 자 생일도 아닌데 뜬금없이 나오는 생일 축하곡에 위로가 됐다는 은정 씨도 계셨는데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이제 고려로 들어섰잖아요. 네. 지난 시간 이제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삼국을 통일했었다는 이야기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삼국을 통일했었던 천하의 왕건도 이 생로병사 앞에 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네. 943년 5월에 몸이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죽음은 천지의 이치이며 자연적인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거라라는 말을 한 후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신하들은 이제 왕건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자 갑자기 왕건이 눈을 뜨더니 이건 무슨 소리냐라고 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신하들이 백성의 부모이신 분이 이렇게 우리들을 두고 떠나시려 하니까 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라고 하니까 왕건이 다음 같은 말을 남기고요. 잠시 빙그레 웃더니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뜬 구름처럼 덧없는 인생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니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깜짝 쇼를 하고. 그렇죠. 그쵸? 아주 멋진 말 남겼죠. 죽은 듯 있다가 우니 바라바라 울지 말거라. 뜬구름처럼 네. 덧없는 인생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라 네. 많이 존경에 맞지 않았나 봐요 신하들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왕건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왕건이 죽고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은 왕건의 첫 번째 아들 장남이었던 왕무라고 하고요. 네. 고려의 2대 왕 혜종이 되겠습니다. 네. 아버지 왕건과 함께 여러 적진을 다녔으며 특히 후백제와의 전투에서는요 큰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이런 혜종의 어머니는 지난 시간 잠깐 언급해 드렸던 장화 황후 옷이라고 합니다. 아, 그 물 떠주면서 버드나무 잎 띄워줬던. 맞습니다. 왕건에게 네. 물을 떠주며 이 버드나무 잎을 띄워주었던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리고 19금 또 돗자리 이야기 속의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매주 얘기하시니까. 너무 얘기한 것 같죠. 우리 모닝 가족들은 이미 네. 다 검색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장화 황후의 돗자리 사건은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 모닝쇼 안에서는 합니다. 더 유명해졌어요. 네. 특히 이제 역사책에 혜종이 태어날 때 돗자리 같이 쪼글쪼글한 주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얼굴에 사실 이 장화 황후 옷이는 이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건은 사실 이렇게 집안은 좋지 않았지만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장자였던 왕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후백제 견원의 이제 케이스를 봤었을 때 장자에게 왕위를 넘기지 않아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죠. 그렇죠. 이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마 또 더 그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왕건이 직접 첫 번째 아들이었던 왕무에게 왕위를 넘긴다고 하면 분명히 그 많은 부인들이 반발이 또 심할 것 같으니까 워낙 부인이 많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왕건은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무신 박수리를 부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왕건은 박수리에게 아주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게 됩니다. 네. 제가 열어보니까 상자 안에는 자황포라는 게 들어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황포? 네, 자황포는 왕이 입는 주황색 옷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낡은 상자 속에 있는 자황포란 뜻은 미천한 신분의 집안이지만 다음에 왕은 장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왕모에게 넘기겠다라는 의미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왕건의 마음을 알아챈 박수리는 이제 왕모를 정륜이라고 하는 즉 태자로 세울 것을
것을 건의하게 하였고요. 왕건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제 왕건을 이을 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왕건이 직접 앞에 나서진 않았네요. 그렇죠. 뒤를 뒤로, 세운 거죠. 네. 네. 아주 센스 있게 네. 신하를 시켜서 본인은 이제 오케이 뭐 알겠다 이렇게 허락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부인들의 시기 질투가 상당했을 거고 오죽하면 장하왕후가 네 그 후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19금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검색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아니겠죠? 여기서 오늘의 문제를 좀 드려볼까요, 선생님? 네, 혜종이 태어났을 때 얼굴에 돗자리 같이 주글주글한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것은 왕건과 어머니 사이에 네, 그 19금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역사책에 적혀 있어요. 네네. 고려 2대왕이었던 혜종 얼굴에는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는 원래 있지 않나? 조금 네. 있죠. 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두 글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스터즈의 주름 파티였어요. 네. 지금 고려 2대왕 혜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종을 이제 왕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왕건이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 혜종을 갖기 위해서 네. 혜종의 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 역사책에는 혜종이 태어났을 때 혜종의 얼굴에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답은 네, 주름입니다. 아이들은 다 주름이 있지만 요 주름은 조금 특별한 네, 더 많았나 보죠. 돗자리 주름 같은 네. 네. 자, 해근의 주인공 네 분을 뽑았는데요. 주인공은 강정환 씨, 5675, 4361, 김기동 씨 네 분 축하드립니다. 혜종 어머니 그 돗자리 사건은 반드시 공모자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임세준 씨. 네. 그리고 이번 주도 왕건이면 지난주 도라니 아빠라고 하던 게 생각이 나서 네. 조영희 씨도 계셨고요.
계약해서 다시 출근하는데 그동안 역사 수업 쉬었나요? 했었죠. 네. 네, 현수경 씨. 3국 마무리하고 이제 고려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라들의 주름이야. 크면 사라지겠지만 나이 들어 생긴 주름은 어쩔까요? 스팀 다리미로 쭉쭉 펴고 싶어요 하신 박용구 씨. 예쁜 표정으로 지어진 주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그쵸? 세월이 만들어 놓은 좋은 주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웃을 때 있는 주름 같은 거죠. 그쵸, 거겠죠? 선생님. 네. 자, 뒷얘기를 또 만나보죠. 네, 고려사에는 이 박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네. 그가 좀 독특한 식성을 가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특히 박수리는 육식을 좋아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소나 돼지는 물론이고요. 개구리, 뱀, 또 심지어 개미 살까지 먹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개미 살이 어디 있다고요, 선생님? 네,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개미 꽃무늬를 빨면 새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많이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가요? 흙바닥에서 많이 주워서 네. 개미가 되게 치욕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괴로웠겠죠. 근데 어쨌든 그 박수리는 네. 왕건의 부탁을 받고 네. 그 같이 주모를 주동을 했던 네, 그 사람입니다. 고신하. 그 여하튼 역사서에 박수리의 식성에 대한 기록을 한 걸 보면요. 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도 이런 뱀, 개구리, 개미를 먹는 것은 좀 특별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구황작물도 아니고. 그렇죠. 네. 왕건을 만나기 전 어머니 그 장화 왕후 오씨는요. 용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태몽을 또 꾸었다고 했었는데요. 네. 고려사 기록에는 이 해종이 그래서 용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주변에 물을 가까이 했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군요. 항상 잠자리 주변에는 물을 부어두었었고요. 네. 큰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자기 팔을 자주 씻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조는 귀를 씻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팔을 씻었네요. 네. 아버지 왕건이 호족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왕모는 이후에 24명의 남동생을 두게 됩니다. 네. 이 태자라는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자신과 달리 자기 동생들은 빵빵한 외갓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겠죠. 네. 그런 중에 이제 왕건이 죽고 2대 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네. 혜종의 장인이기도 했었고 또 자신의 또 외손자를 또 왕이 올리고 싶어 했었던 왕규라는 사람이 네. 이 두 번이나 혜종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혜종의 침실에 직접 들어가서 죽이려 했었고요. 네. 혜종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자객을 한 주먹에 때려 눕혀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네. 또 한 번은 왕규가 들어갔더니 왕이 이미 다른 곳으로 피신했었다라는 적혀 있습니다. 늘 불안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게 되자 혜종은 항상 주위에 군인을 두어서 보호를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않고 늘 암살의 위협에 또 시달렸다고 하는데 네. 역사책에는 왕이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 왕위가 뭐라고? 그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그렇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도 암살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혜종이 죽고 난 후에 정종이 고려 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정종은 왕건의 둘째 아들이면서 동생이네요. 네, 당시 최고의 호족이었던 유긍다 이란 사람의 또 외손자였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외가가 빵빵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할아버지 집안이 빵빵했기 때문에 사실 정종은 혜종보단 조금 나은 형편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개혁도 펼쳤고요. 또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런 중에 여진족의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친 천둥 소리에 그만 이 정종이 놀라서 쓰러지게 됩니다. 심신이 미약했구나. 그런가 봐요. 그리고는 그리고 쓰러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이었던 27, 즉 27살에 아이고. 그만 또 죽게 됩니다. 아니 형이었던 혜종은 2년 만에 죽고 네. 동생도 왕이 오른 지 4년 만에 죽고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뭐 깨름직하긴 맞아요. 해요. 둘 다 죽었던 것에 대한 큰 사유는 없지만 아마도 암살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지 않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심신이 미약해 죽었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음 네 번째 왕이었던 그 동생이 아마 이 형을 죽였던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진짜 형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 동생이 바로 4대 광종입니다. 광종.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빛나거나 미치거나 같은 빛날 광자인지 미지렁이 광자인지 이 주인공 광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 재밌는데요 선생님. 네. 네. 왕건. 네, 왕건 앞에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지 설명해 주셨고 네. 왕건의 아들이었던 이제 그 혜종 이야기 두 번째 아들이었던 정종 네. 그리고 이제
고려의 4대왕 광종으로 네. 넘어갑니다. 다음 주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 오늘 네. 정리를 좀 하면요. 네. 지방 호속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한 왕건의 이 결혼 정책이 왕건이 죽고 난 후에는 왕권을 위협한 아주 그러한 또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괜찮았겠지만 네. 그 이후에 2대, 3대 자신 아들들이 또 이런 문제를 또 안게 돼 있는데요. 네. 고려가 존재하느냐 멸망하느냐는 다음 시간 이 4대 광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선생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고 퇴근길 버스에서 모닝쇼 함께하고 있어요 하신 8546님 결론은 최수종이 잘못했네 하신 강충구씨 왕건이 잘못했나요? 네. 아 정종 얘기 나오니 차례 지내려면 정종 사놔야 되는데 하신 전봉석씨도 계셨고요. 자 오늘 2부 끝곡은 조은양씨의 신청곡을 준비했어요. 라디의 I'm in love 39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티켓을 지금부터 준비를 할게요. 2월 22일부터 3월 17일 봉산문화회관 레미제라블 오리지널 연출가 존 키어드의 명작 뮤지컬이죠. 원하는 분들은 문자머리 키다리 석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3부에 돌아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 I'm in love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Baby my lady I'm in love I'm so in love 나는 그때가 정말 좋은데 뒤늦게 숨어
이상하시랍니다. 일어나 일어나. 이상하시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텐. 아침을 깨워주는 소리가 들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텐. 소리로 전하는 비타민C FM 모닝쇼. 반지도 해주지 못한 게 걸려서 풀이 풀렸고 반지를 만들어 그대에게 선물했어요.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내 마음 별과 같이 화요일 아침에 팬 모닝쇼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침 좀 쌀쌀해요. 낮 되면 평년 기온 회복한다고 하는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져 있으니까요. 아침 출근길 준비하는 모닝 가족들은 좀 두툼하게 따뜻하게 외출 채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공주님의 15번째 생일입니다. 항상 동생한테 양보하느라 엄마 배려하느라 욕심 한번 낸 적 없는 우리 공주님. 네, 생일 축하한다고 1984님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으시나요 하신 이승현 씨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러게요. 벌써 애들 방학이 끝나가네요. 이제 끝난 친구들도 있고 봄방학 앞둔 친구들도 있고 그죠? 아이들 개학하고 학교 가니 아침에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신이정미 씨. 우리 아들 재우의 6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십시오. 조금씩 반항기가 생겨 힘들 때도 있지만 세상 하나뿐인 귀염둥입니다. 아들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대 하시면 소년목 씨. 이종희 씨 걱정이 태산이세요. 볼리동 3남매예요.
상주 자전거 박물관 갔을 때 받아온 금붕어 세 마리가 저희와 함께하지 3년. 근데 삼남매가 이름도 지어주고 자기 분신인 것 마냥 밥 챙겨주고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인사를 하곤 했는데 그중 첫째가 지어준 금붕어 밥돌이가 몸이 아픈지 이틀째 움직임이 없어요. 그 좋아하는 밥도 안 먹고 우리 첫째 딸도 식음을 전폐하고 금붕어만 들여다보고 울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밥돌이가 빨리 나와서 그 좋아하는 밥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키우던 금붕어 녀석들이어서 이런 녀석들 아프면 특히나 신기하게 다가가면 밥 주는 줄 알고 쪼르르 왔다가 얼른 밥 받아 먹고 내려가는 고 모습이었는데 식음을 전폐했다니 밥돌이가 걱정입니다. 네. 자, 조보겸 씨. 사랑하는 딸, 초등학교 생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 손잡고 1학년 교실에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뭉클하다. 정윤아, 남은 초등학교 생활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중학교 가서도 좋은 친구들과 파이팅하자 라고 조보겸 씨였어요. 요즘 우울한데 그래도 모닝쇼 들으면 힘낸다는 이현주 씨도 반가 반가 반가. 자, 오늘 키다리 아저씨 뮤지컬 티켓들 많이 원해주셨는데 그중에 방학 잘 보낸 딸이랑 함께 다녀올게요 하신 변은혜 씨께 오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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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아시죠? 화요일에는 기꺼이 퀴즈가 준비됩니다. FM 모닝쇼 3부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FM 모닝쇼. 아, 3부 중3아들 계약해서 아침이 바빠요 하신 향옥씨. 저희 아들 네 번째 생일 축하해주세요. 지우야 생일 축하해. 배소희씨. 큰애 초등학교 선거 시즌입니다. 출마해서 선거운동한다고 이틀째 일찍 등교를 했는데 좋은 결과 있길요. 멋진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네, 0616님이었고요. 건강 챙기시죠라는 말은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죠. 모닝 가족들은 건강 모두 챙기세요 하신 분은 덕용씨. 큰딸 이현지 임용고시 합격 축하한데이 8805님. 그리고 어제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대요. 박태호씨 토닥토닥토닥. 김근중씨는 아, 고민이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사라든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술 마시고는 흥이 넘치면 얘기 잘하는데 이거 어떡하면 되죠? 계속 술을 드셔야겠네요. 네. 아니면 이게 그 사람들 앞에서 하면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그 상황에만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요. 하고자 했던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가세요. 단어 단어 단어. 세 단어 이렇게 딱 이어가서 단어 순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만약에 뭐 술, 뭐 야근, 뭐 케이크이다 그러면 술, 야근, 케이크, 술, 야근, 케이크 하고 딱 서서 자, 오늘 술자리에 오신 뭐 여러분 뭐 반갑습니다 얘기하시고 요즘 야근하시느라 힘드시죠? 얘기하시고 아, 김대리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 축하해 케이크 하나 사와서 이렇게 그렇게 시리즈로 생각을 하시면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지죠. 키워드로 정리해 가시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실수하는 일이 좀 적어요. 자, 밥돌이가 많은가 봐요. 라디오에서 밥돌이 얘기 나오면 우리 집 밥돌이님께서 본인 얘기하시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야 하신 손순옥 씨. 화요일 기꺼이 퀴즈, 퀴즈 이즈 뭔데? 재밌게 본 영화, 열심히 챙겨본 드라마, 인상 깊었던 광고 등등등 뭐든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퀴즈, 기억력을 꺾어내고 꺼내서 이번에 한번 맞춰보는 기꺼이 퀴즈.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힌트곡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문제. 요즘 제2의 뭐 거의 제2, 제3, 제4의 전성기를 맞은 염정아. 야, 요즘 진짜 잘 나가던데요. 아이돌을 꺾고 광고 섭외 순위 1순위라고 하던데.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래. 드라마 대사가 히트를 하면서 애칭 아갈미향으로 불리고 있죠. 염정아는 1991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되면서 연예계 입문을 했습니다. 강호동이 진행했던 황금어장에 출연했을 당시 건방진 노사 유세윤이 염정화가 왜 미스코리아에 참가하게 됐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염정화, 그녀는 왜 미스코리아에 출연하게 됐나? 땡땡의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땡땡의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방진 도세 이 설명이 다 진짜 빵 터졌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염정아는 누구의 추천으로 미스코리아에 참가를 하게 됐을까요? 1번 이발소 원장님의 추천. 2번 화장품 가게 언니 추천. 3번 셀프 추천.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자, 염정아 미스코리아 출전하게 됐던 계기. 1번 이발소 원장님 추천. 2번 화장품 가게 언니 추천. 3번 셀프 추천. 자기가 그냥 자기를 추천했던 거죠.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어렵죠?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well I ain't.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d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d my friends, the only problem was with you and not them. And every time you told me my opinion was wrong, and tried to make me forget where I came from.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d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노래 힌트가 맞죠? 정조아 씨 등등 많은 분들이 왜냐면 헷갈릴 수 있었죠. 1991년 염정아 미스코리아 대회에 선에 당선이 됐는데 당시 오현경이 나온 미스코리아를 보고 어머 진짜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출전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하자마자 자신의 발로 미용실을 찾아갔대요. 이른바 셀프 추천. 당시에는 당연히 자기가 진이 될 줄 알았는데 그해 미스코리아 진은 이영현 씨였고요. 정답은 3번 셀프 추천. 히트곡은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였죠. 셀프 추천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행운의 주인공은 제가 세 분을 뽑았는데요. 행운의 주인공 4085 김경민 씨 0616 세 분 축하드립니다. 자, 염정아 1991년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으로 연기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시즌제로 방영이 됐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시즌제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시즌2는 뭐 2년 후 이런 타이틀을 달고 방송을 했었죠. 시즌2 주인공이 김찬우, 장동건, 그 이밖에도 최진영, 전도연, 양정아 등 당대 청춘 스타들이 대거 출연을 했는데요. 영화 동아리에서 만난 양정아, 김찬우 만나면 티격태격하는 앙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번 당하던 김찬우는 이 양정아한테 폭발하고 맙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안 참아. 아니 못 참아. 나갈래? 나가서 한번 해보자고. 여자라고 해서 봐줄 필요 전혀 없다는 거 보여줄게. 레슬링이랑 팔씨름만 빼고 자신 있어. 그래 좋다. 나가자. 찬우는
이렇게 양정아에게 이것으로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결과는 세은 양정아가 이겼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찬우가 제시했던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눈싸움, 2번 닭싸움, 3번 술싸움. 자, 김찬우가 양정아에게 했던 내기 1번 눈싸움, 2번 닭싸움, 3번 술싸움. 정말 어쩜 이렇게 센스 있게 다들 정답을 잘 맞추세요. 서주. 네. 수리수리 술술이었어요. 우리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뭐. 1143님. 써니 디젤 술싸움 한번 하실래요? 하신 3164님. 네. 한뚝배기 하실래요? 네. 한뚝배기가 더 나을 것 같네요. 아, 늦은 출첵하신 최영애 씨도 계셨고, 술술 풀리는 술싸움이네 하신 송종 씨도 계셨고, 진짜 재밌게 봤던 드라마 있다는 승환 씨도 계셨는데, 김찬우는 맥주를 사오지만 양정아는 넌 맥주로 해. 난 가서 소주 사올게. 이러면 소주를 마셔요. 결국 찬우가 뻗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정아는 술이 아니라 물을 마셨던 거였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김찬우하고 장동건이 투톱이었지만 거의 김찬우가 메인급 그 탑이었고 장동건이 서브주연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술싸움이었고요.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00074440 전영태씨, 00074440 전영태씨, 이렇게 세 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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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문제,
90년대 파릇파릇했던 양정아, 김치한우, 장동건이 지금은 뭐 후배들이 정말 우러러보는 대스타가 됐죠. 새싹이 성장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흐뭇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노래 동요 새싹들이다. 아, 다음 땡땡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새싹들이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그 다음 땡땡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여기서 땡땡 땡땡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땡땡은 뭘 펼까요? 주관식 샵 24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참가번호 11번 남재주 성산국민학교 좌승원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셨고 노래는 제주 북국민학교 5학년 이수지 어린이 곡목은 새싹들이다 너무 잘 부르죠. 정답은 가슴. 행운의 주인공 남민희씨 9980-4250 세 분 축하드립니다. 3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FM 모닝쇼 화요일 4부 30분까지 출근인데 저 이제 가요. 웃고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박은주씨 며칠 전에 아침에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출근해도 돼요 라고 문자 보내지 않으셨나요? 네. 스케줄을 헷갈리셨나 웃지 마시고 서두르시기 바라고요. 내일 30일은 이쁜 와이프 도현주 40번째 생일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승환이 승윤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자 그리고 이제 본인 성함 앞에 멋진 남편 이홍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멋진 남편 이용규 씨가 네, 멋진 아내 도현주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요즘 이런 동요 대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대중가요를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서 이런 이쁜 동요가 많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보겸 씨.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국민학교 때 이렇게 손 모아서 그죠? 가슴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빼면서 열창하던 기억이 난다는 0549님도 계셨고요. 지금 돌쟁이 아기랑 함께 듣고 있다는 6378님 잠이 많이 모자라죠? 그럴 텐데 돌쟁이여서 걷기 시작하면 이제 잡으러 다니느라고 엄만 더 피곤하고 그죠? 어릴 때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주시가 우리 둘째가 말을 너무 잘해요. 형아랑 달리 야무지고요. 세상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엄마 이름이래요.
아빠랑 형아는 자기랑 성이 같아서인지 기억을 잘하는데 제 이름은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그래 뭐 아직 어리니까 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서운하죠. 내가 이렇게 먹고 입히고 키우는데 내 이름 몰라주면 엄마는 엄마라고만 하니까 그렇겠죠. 가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는 왜 내 이름, 오빠 이름, 뭐 가족 이름, 아빠 이름, 엄마 이름,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까지 한자로 이렇게 적어서 막 따라서 쓰고 연습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생년월일 옆에 쓰고 다 기억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성함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글 쓰기 시작하면 엄마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방문에 붙여놓으세요. 박혜주 이렇게. 아셨죠? 엄마 파이팅. 아, 남매가 등교하면서 같이 들었는데 당첨되면 얘기해줘 이러면 나갑니다. 내일도 모닝쇼 해? 묻고요. 점점 모닝쇼에 빠져들고 있네요. 신유인환씨 당첨되면 얘기해줘 했는데도 오늘 당첨이 안 되셨네요. 되게 해드리면 됐죠. 자, 유인환씨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오늘은 아이스파크 실내랑 아이스 스케이트장 티켓을 준비합니다. K2 비행장 옆에 있는 데인데 아이들과 요 남매와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료, 링크 사용료, 스케이트 대여료 모두 무료거든요. 넉 장의 티켓을 준비할 테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시면서 거봐 당첨됐어 이렇게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4부에 준비된 곡
그 사람을 부탁해요. 나보다 더 사랑해줘요. 보기에는 소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괜찮은 남자예요. 눈치 없이 데이트할 때 친구들과 나올 거예요. 사랑보다 남자들 우정이 소중하다고 믿는 바보니까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2057번째 벌레씨 이야기. 아이벌레가 엄마 벌레에게 물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이 벌레 같은 인간아라고 해요. 그건 욕이에요? 그건 욕이 아니야. 하지만 난 욕처럼 들려요. 벌레는 진딧물을 잡아먹어서 위판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리고 애벌레는 자라서 예쁜 나비가 되잖아. 벌레 같은 인간은 욕이 아니야. 진짜 욕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아주 심한 욕으로 벌레 같은, 짐승 같은 이런 표현들을 해요. 듣는 짐승들은, 동물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잖아요. 사람답게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 때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싶습니다. 모모씨 아침 밑줄. 이 괴상망측한 사회가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태 인간의 조건 중에서.
무모한 얘긴데 다시 헤매이겠지 한동안 잊은 듯 지내왔지만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어제보다 한 6도, 5도 낮게 시작하지만 낮에는 또 기온이 풀린다고 하니까요.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하루를 보내보죠. 오늘 마지막 멘트는 요즘 아내가 새벽에 저랑 통화를 하다 보면 말없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지내는 부부세요. 김효성 씨가 얼마나 피곤한지 하루 종일 조는데 두 아이랑 씨름하면서 일하는 제 아내에게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쑥스럽지만 전하고 싶네요. 거봐요. 쑥스럽지만 용기를 했더니 세상 훈훈해지잖아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건 어때요? 자, 마지막 곡은 쉐나이스톤의 9 to 5. 아시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저 써니 DJ 김효선이었어요.